오늘 주주총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토리방에서 또 훌륭하신 분이 그 리포트를 하나 공유해 주셔가지고 제가 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. 읽고 나니까 또안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허락받고 지금 다루는 건데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.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제목에 있듯이 그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, 여러분들. 그 리포트에 따르면은 NDA가 4월, 5월, 6월 중이라고 합니다. 그 일정이 리포트에 나왔다는 거는 조사를 했겠죠. 자, 자세하게 보면은 2분기에 NDA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HLB와 황사제약은 2분기 중 미국 FDA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. 또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계획인데 계획대로 안될수 있죠. 그래서 뭐 확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계획이다. 그래서 4, 5, 6월에 일정이 잡혀 있다라고 지금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. 그런데 주주총회는 3월 30일입니다. 이 일정을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. 그 HLB 이제 본진 울산에서 아침 9시에 주주총회 열리는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면요. 주주총회가 끝나고 NDA가 진행됩니다. 그리고 주주총회 안건 중에 하나가 사내이사 진양곤 재선임의 건입니다. 그래서 현재 종토방 분위기가 그 뿔난 주주님들은 그 진양곤 회장 불신임을 좀 주장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편이죠. 그 지금 댓글로만 봐도 우라통 터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,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된다, 막 이런 분위기들도 있거든요. 원성이 자자합니다. 그런 상태인데, 네, 그래서 재신임을 막 노한다, 막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이게 재신임이 가능할까? 불신임이 가능할까?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, 저도.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랑 제 주관적인 생각을 좀 섞어가지고, 이거는 한번 가능성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, 그 제시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은, 그 지난 유상증자 청약률이 106% 를 이제 넘어갔었습니다. 이 청약률을 보고서 제가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보고서 딱든 생각은 아직도 HLB를 믿고 따르는 주주님들이 더 많다. 그러니까 이제 106%가 나오는 거잖아요. 이때도 분위기가 그 종투방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.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들 청약에 이제 참여한 상태였죠. 그래서 다들 막 유상증자 안 한다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참여를 한 그런 상태인 거죠. 물론 추가 청약하신 분들이 포함됐겠죠. 안 하신 분들도 분명 있었을 텐데. 그래서 어쨌든 통과가 됐다. 눈물을 머금고 그냥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본다는 생각에 뭐 청약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다들 안할 거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다 했죠. 네. 그렇게 돼서 믿고 따르는 주주님들이 그안 보이지만 좀 있는 거 아닌가. 좀 많이 있는 게 아닌가.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첫째는 제 생각인데 이거는 그 현재 HL을 이끌어온 인물이 진양구 회장이잖아요. 그런데 이제 진양구 회장 없이 NDA를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 싶긴 합니다.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그래가지고 이두 가지를 봤을 때 다들 주주님들이 결국에는 애정이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. 그래서 회사를 믿고 잘 해왔는데 끝에서 자꾸 지연이 되니까 거기서 답답하신 걸 느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를 봤을 때는 주주님들 입장에서 이게 회사 그리고 진양고 회장이 좀 믿긴 미워도 일단은 NDA를 신청하는 것까지 맡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유상증자도 약간 그런 심리였죠.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다손 털고 떠나기보다는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한번더 믿어보고 그래서 이제는 하겠지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더 믿어보는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키워온 것도 진양구 회장인데 여기서 그 조금씩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도 또 진양구 회장이니까 여기까지 키워온 거는 키워온 건데 아 마지막 한 번의 관문을 자꾸 못 넘으니까 거기서 다들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이거를 한번더 믿어야 돼 아니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유상증자까지는 믿어주고 다 넘어간 거죠. 그다음에 이제 주주총회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또 재선임 재신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리포트 나오고 보니까 4, 5, 6월에 품목허가 신청한다 또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진양구 회장이 중도하차하면은 최종적인 책임 소재 그런 것들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. 다들 지금 울분이 막 장난 아닙니다. 자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HLB는 오늘 다룰 거는 끝입니다. 이제 요약을 하면은 그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, 여러분들. 이게 리포트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. 타임라인이 좀 오묘하다.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주총이랑 NDA랑 일정을 제가 같이 한번 연결을 시켜봤습니다. 그래서 주주총회 끝나고 4, 5, 6월 중에 NDA를 한다고 합니다. 스케줄은 그렇게 되어 있다.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핵심이었고요. 자, 그래서 다들 좋은 밤 그래도 보내시고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안녕.